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자, 오늘은 슈퍼 커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60주년 모델이고 디자인 변경된 18년식 슈퍼 커브와 가장 최근 년식인 23년 슈퍼 커브가 제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치 않은 기회에 슈퍼 커브를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슈퍼 커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비교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급하게 또 물티슈로 세차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여기 동그란 헤드라이트와 깜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동그란 헤드라이트와 깜빡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 형태는 거의 동일하죠. 휀다 모양도 그렇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휀다 모양도 다 동일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전체적인 이런 흐름이나 디자인 자체는 18년식 슈퍼커브와 23년식 슈퍼커브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타보면서 느낀 점과 디자인적으로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2018년식 슈퍼커브는 2017년식 이후에 60주년 기념으로 디자인 체인지가 아주 풀 체인지 돼서 나온 모델입니다. 이런 깜빡이와 이런 모양, 이런 것들 보면은 초창기의 슈퍼커브와 디자인적인 느낌이 그렇게 비슷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걸 제가 중고로 가져왔는데, 60주년 모델을 기념해서 굉장히 많이 60주년 모델스럽게 꾸몄다는 걸알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시트 같은 거, 60주년 시트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실제로 이 60주년 룩을 가진 시트가 아니라 실제 시트도 있는데, 그거는 이 걸쇠가 걸리지 않아서 사용하진 않았고, 원래는 저런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커버만 떼어가지고 바꾼 형태입니다. 그리고 순정 쇼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하게 짐대가 원래 이런 사각 짐대인데, 요거는 이제 사제 짐대가 달려 있죠. 그리고 크롬 깜빡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쭉 보면은 리어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 되어 있고, 프론트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야이씨,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좌측에 형향등, 하향등 되어 있고, 그리고 클락션. 그리고 원래는 비상깜빡이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요거 한 4,000원이면 릴레이하고 이 스위치까지 다 팔기 때문에 요거 장착 하시면 되는데, 요거 장착하는 거 공임, 혼다에서 부품과 공임 포함해서 한 5만 원 받거든요. 근데 제 영상 보시면 한 5,000원이면 작업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거 비상깜빡이 가능하면 필수 튜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셀 버튼 있고, 여기는 별다른 버튼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바이크와 달리 킬 스위치 요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선 스위치는 제가 간이로 제일 싸구려 하나 달아놨는데, 요거 그냥 무난하게 망가지면 교체할 수 있는 커버 타입으로 스틱튜브 감아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브레이크 레바는 이렇게 그 조절식으로 달려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기 뭐지? 순정 부품은 아니에요. 순정 부품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손 크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거 이렇게 멀어지면 손큰 사람이 쓸수 있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손 작은 사람도 잘쓸수 있는 이런 거 달려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 액 담겨져 있는 통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레벨 형태로 되어 있고, 1, 2, 3, 4단이 불 들어오는 걸로 표기되거든요. 7 어디가? 키가 어디겠냐? 자, 18년식 키를 가져왔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셔터키가 적용이 돼가지고 도난방지나 이런 우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핸들락이 걸린 상태에서 완전히 락이 걸리면 셔터키가 자동으로 잠긴 형태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잠기면 여기 보이는 여기 키를 통해서 눌러서 셔터를 열어준 다음에 탁 하고 키 온을 하면 되죠. 이렇게 키 온을 하면은 N단 표시가 자연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볼이 들어옵니다. 정차 상태에서는 N단까지 밟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꿈치로 발을 눌러서 다시 4단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쉴드는 순정 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아닌데 제가 요거 순정 쉴드 구해가지고 장착해놨고,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도 23년식 사이드 미러를 구해서 여기에서 떼다가 달아놨습니다. 생각보다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고, 23년식은 특이하게 보여드릴 건 없어가지고 18년식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디자인은 똑같고, 그 다음에 싱글 브레이크 똑같고, 레버도 똑같고, 그리고 스위치 없는 거 똑같고, 스타트 버튼 있는 거 똑같고, 여기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거는 계기판이 달라졌죠. 계기판이 아까 전에 불 들어오는 거에서 지금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르머니까지 보여주면서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냐, 누르면 정보 표시 창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렇게 트립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비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계도 나와요. 완전 최첨단이죠. 그리고 연료게이지도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인성 같은 건 좀 떨어지지만 각종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아 표시 같은 경우는 불 들어오는 N단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제 1, 2, 3, 4가 직관적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표기됩니다. 누르면 1단으로 야, 원래 슈퍼커브가 이게 클러치가 없는 방식이니까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유, 약간 시동 걸어줘야지 이게 좀 잘 되는데 한번 시동 걸게요. 걸면 1단 들어갔죠. 그 다음에 2단 들어갔고 3단, 4단 들어갔고,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고 있으면 N단도 들어갑니다. 다시 1단 들어가고,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 깜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좌우 깜빡이가 이렇게 우측 깜빡이만 넣는데 좌우 깜빡이가 이렇게 표시되고, 좌측 깜빡이만 넣는데 좌우 깜빡이가 표시되죠. 정보 표시창을 최소화 하다 보니까 깜빡이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왼쪽 오른쪽 뭐 그런 거는 필요가 없죠. 사실상 이거 깜빡이 보지도 않고요. 왜냐면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우측 깜빡이 넣잖아요. 그럼 지금 야간 그 대낮이라 잘 안 보이는데 야간엔 여기 불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들어왔나 오른쪽이 들어왔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향등 넣게 되면은 여기 상향등 불 들어오는데 여기 시동 켜야 되나 보네. 그러면은 상향등, 상향등 불 들어오죠? 상향등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나도 이거 몰랐네. 이걸 시동 키오는 해도 이거 상향등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건가? 확인해보니까 키온만 했을 때 상향등이 아예 안 들어오는구나. 난 18년식은 상향등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동 안 걸었어요? 켜면? 어잉? 안 들어오는구나. 오케이, 새로운 거 하나 알았고.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21년식인가부터 바뀌었어요. 18, 19, 20까지는 요 디자인으로 똑같이 가다가 앞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라이트 양옆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형태로 나오다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체형 카울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뭐가 달라졌냐, 지금 보면 브레이크 오일 액 게이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안 보여. 브레이크 오일 게이지가 안 보이면서 아예 상태 정보 표시창이 여기 보이죠. 여기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요 뭉치가 요 그 브레이크와 앞브레이크와 브레이크 오일 통이 여기 한 뭉치로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된 거죠. 디자인 자체가. 자, 여기도 보면은 그렇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저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18년식과 그 이후 디자인이 변경된 모델에
그 부품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쉴드나 이런 것들이 18년식 즈음의 그 디자인과 그 모델과 요런 브라켓이 다르기 때문에 연식을 잘 보고 구매하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딱 봐도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로 딱 걸치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죠. 안으로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연식 고려해가지고 꼭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달라졌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게 요쪽 열 신발이 닿지 않게 이렇게 가드가 있거든요. 요게 삭제됐습니다. 신형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대신 뭐가 달라졌냐? 얘가 카바가 됐어요. 움직이죠. 카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런 그 뭐지 가드가 삭제되고 이런 카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엔진 자체가 변경됐냐? 그렇습니다. 엔진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쪽에 열이 없으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드가 삭제가 될 필요가 있었겠죠. 이렇게 엔진 연료 필터가 들어, 그 오일 필터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8년식 저 커브도 그렇고 대리모나 시티백도 그렇고 그 필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엔진 오일만 그냥 갈고 계속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드디어 필터라는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엔진 오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도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한 요 디자인도 변경됐지만 디자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드 스탠드에 요 고무 러버가, 러버 고무가 여기 앞에 있는 거에서 저렇게 뒤로 바뀌어버렸어요. 실제로 제가 이것도 타보고 이것도 타봤더니 사실 이 러버 고무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얘가 이렇게 딱 만약에 사이드에 닿았을 때 앞으로 쏟아질 때 이게 이렇게 제껴지면서 넘어지는 거. 요거를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러버 고무가 생각보다 그 브레이크 장치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실제로 보여줄게요. 잘 찍혀야 될 텐데 제가 내려놨죠? 실제로 이렇게 딱 세워놨다고 쳐요. 그러면 경사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툭 쓰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러버 고무가 과연 그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경사로가 뒤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은 잘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 쏟아질 때는 답이 없다. 자, 요런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된 건데 신형이 개선된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딱 보면 자, 이 상태로 세워졌다고 봤을 때 앞으로 쏟아지면서 브레이크 능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접히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고 나발이고 그런 역할을 못 해줍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앞으로 만약에 경사로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러버고무가 이렇게 커지면서 후진에 있어서는 뒤로 밀리면서 경사로 브레이크를 해주는 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면서 얻어지는 장점은 뭐냐? 18년식에서 이 러버고무는 앞으로 쓰러지든 뒤로 쓰러지든 도움은 안 된다. 왜냐? 앞으로 쓰러질 때는 제 역할을 못하고, 뒤로 밀릴 때는 어차피 얘가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얘는 앞으로 쏟아질 때는 제대로 홀드를 거의 못 해주지만, 뒤로 밀릴 때만큼은 굉장한 역할을 해준다. 어차피 앞도 뒤도 쓸모없는 거를 뒤쪽 밀림에 좀더 최적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보이려나? 자, 이렇게 보면은 왼쪽의 쇼바의 각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한 여기 90도라고 하면은 한 20도 정도 기울어진 느낌이죠. 근데 이쪽을 보면 수직에서 한 30도 정도 기울어진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곧 설계가 변경됐다는 뜻인데, 아까 우리가 엔진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본 것처럼 엔진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엔진 그 뭐라고 하더라? 엔진 밈이, 자동차로 치면 엔진 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드, 차대하고 엔진하고 이렇게 잡히는 그런 그런 부분 포인트들이 변경되면서 설계가 변경되고, 그렇게 되면서 차대나 뭐 이런 것들도 변경됐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바뀌었고 개선됐고 그 다음에 좀더 승차감도 좋아졌다는 것, 좀더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것, 그것은 팩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엔진이 약간 그 아까 보여지는 대로 엔진이 약간 개선됐고 차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쇼바가 약간 달라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짐대. 짐대가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차대에다 거는 이 나사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거 또 연식에 맞춰서 잘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빨간색이 다 보이면서 나사산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사를 넣어야 되고 차대 번호가 여기에 달려있는 반면, 얘는 이런 커버리로 커버가 많이 되어 있고, 차대번호가 여기를 까야지, 이렇게 까야지 차대번호가 나오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우리 슈퍼커브를 고민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계시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슈퍼커브는 사실 뭐 레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처럼 거의 백색 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게 잘쓸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보다는 힘도 덜 들고 출퇴근하기 편하고 슈퍼 가서 장을 볼 때도, 그리고 시장 들어갈 때, 요번 추석처럼, 요 추석처럼 명절에 장 보러 간다.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근데 얘 타고 들어가면 시장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어, 심지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면 집에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백색 가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슈퍼커브를 선택하시는데 이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콘텐츠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요거 지금 가려져 있는 슈퍼볼도르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짜증나는 게, 엊그제 찍은 영상 2,000 조회수가 날라간 데다가, 구독자가 지금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빠져. 이거 뭐, 나 음해 세력 있는 거야? 뭐야? 유튜브 못 믿겠네? 구글, 왜 그래?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팔아야 될것 같아요.